충청남도로 가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민주당 세가 강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탈환이 유력시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뭐 선거 전이 어떠셨습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지역이고 저희가 초반에 여론조사 했을 때는 양성조 후보 초반에 여론조사 했을 때는 김 후보님이 조금 뒤처지는 것 같다가 이제 나중에 역전을 하신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선거전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뭐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뭐 지고 가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물론 이제 힘들었던 것은 양승조 후보께서 현직 도지사고 또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뭐 조금 각으로 돌아가 보면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준비를 하시다가 네. 충남 도지사 선거에 이번에 도전을 네.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언론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국회가 아니라 예. 충청남도 네. 도정을 위해서 이제 애를 쓰셔야 할 텐데 충청남도의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충청남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도민들에게 가장 크게 약속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충청도가 그 충남이 서북부권과 서남부권이 불균형적인 그런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가장 해소를 시키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천안, 아산, 그 다음에 당진 이런 쪽은 산업단지들도 많고 한데 이 부분에 이제 첨단 산업단지를 더 좀 우리가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 좀 늘리고 그리고 천안, 아산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이라고 하면서도 이 광역교통망적인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급하게 이 혈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뭐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은 제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김태흠 후보님을 충남지사 출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뒤에 들었는데 대통령과는 뭐 최근에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까? 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눈 적은 없는데요. 예. 뭐 서로 신뢰한 다음에 이심전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앞으로 우리 그 충남의 커다란 현안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대통령님께 뭔가 상의를 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만나 뵌다면 충청권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충청남도의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또 이 광역 철도망 구축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공약을 내걸고 또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내걸었던 육사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한 그런 현안들이 충남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그동안 선거 운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오늘 밤 좀 푹 좀 쉬시고 예, 충청남도 네네. 지사가 되신다면 더 좋은 도정을 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흠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